먼저 경연을 펼치신 남성팀 두 팀 중에 최종 결승에 올라가실 한 팀이 어느 팀일지 바로 냉정하지만 바로 한 분씩 한 표씩 던지실게요. 자, 심사평 해주신 순서대로 하실 텐데 지금 뭐 우리 김영남 씨 표정 보셨어요? 네, 와, 우리 최영철 씨 표정 울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다크서클이 턱까지 지금 두 분 다 내려오셨습니다. 자, 과연 어느 분에게 한 표를 행사하실지 우리 이혜숙 위원님부터. 아우, 죽겠습니다. 죽으시면 안 돼요. 자, 얼른 심사는 하시고. 네. 아, 저는 두 분 다 잘하셨는데 네? 최영철님한테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. 와, 일단 안도의 한숨을 박수와 함께 보내고 계십니다. 최영철 씨 한 표 받으셨고요. 자, 위원님. 아, 떨려요. 제가 다 떨리네요. 네, 저렇게 하니까요. 아, 네. 저는 개인적으로 네. 저기 나오시는 분인데 한 분은 잘 알고 계는데 네. 아, 이걸 말하면 내가 지금 학원 가면 어떨까 지금.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네요. 예. 네, 네. 하시죠. 그래도 저는 김영남 가수분한테 한 표 드리겠습니다. 와. 자, 이렇게 되면 1대 1입니다. 자. 아, 저 이 자리 왜 이렇게 불편하죠? 그래요, 저도 불편해요. 정말 사람 면전에 두고 말이죠. 정말 빨리 피하고 싶어요, 제가 지금. 네. 자, 그러니까 그런데, 빨리 하시죠. 그런데 저 팔이 사실은 안으로 좀 굽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최영철 가수님하고 춤을 췄어요. 그 느낌을 알아요. 아, 어떡해, 웃고 계셔. 죄송합니다. 네. 김영남. 아이고, 이를 어떡하나, 이를 어떡하나, 아이고, 어떡하나. 네, 아우. 미소가 싹 사라지셨네요, 우리 장철 씨. 자, 이렇게 되면 현재 2대 1이 됐습니다. 우리 최영철 씨가 현재 1이고요. 김영남 씨가 두 표를 받았습니다. 위원님,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. 갑자기 그...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. 네.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쿵짝을 보고 아까 그 기술적인 난이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. 기술적인 난이도 면에서 조금 우위분이 있었고, 네. 그래서 좀 기술적인 난이도가 좀 낮아졌던 분이 있었고, 네. 그래서 어떤 점이 좀 더 좋을까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은 네. 제가 그 기술적인 면을 조금 시도를 한 신분이 그래도 내가 나중에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겠다 네. 그런 점에서 저는 잠시만 여기서 우리 김웅태 위원님의 한 표에 의해서 바로 최종 무대에 올라가실 팀이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네. 네,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 결정은 나운도 선생님이 하시게 됩니다. 참고로 자, 네, 하시죠. 지금 광고 듣고 온 거죠? 네. 네. 아, 60초 보고 오지 네. 않고요. 바로 하시겠습니다. 광고 듣고 온 거 아니고. 네. 네. 저는 최영철. 아이고. 네.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계십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두 분도 두 분이시지만 옆에 함께 하신 파트너분들도 얼마나 응원하시는 마음이시겠어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, 두 분 표정도 지금 굉장히 재미집니다. 자, 나운도 선생님. 네네. 선생님도 표정이 부쩍 어두워지셨는데 저희는 몰라요 이제. 자, 선생님의 한 표에 의해서 최종 결승 우리 남성팀 중에 한 팀이 결정이 됩니다. 발표해 주시죠. 예, 저도 역시 이 발전성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 최영철 선생한테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. 오, 아, 네. 자, 이렇게 되면은요 3대 1로 최종 결승 무대에는 최영철 씨가 뭔가 보여주시러 올라가시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